처음엔 굉장히 어렵진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? 이런 생각 들었어요. 제가 주제가 완전 다른 이야기를 풀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좀 궁금했거든요. 근데 의외로 즐거워 하시더라고요. 저는 좀 위트를 넣고 싶었어요. 그랬는데 이게 좀 통한 걸까? 그래서 만족해요. 제 일상하고 가장 가까운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선택을 했거든요. 근데 그 추천 알고리즘도 그렇고 확증 편향도 가만 보면 제가 하는 행동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. 거기에 고양이가 하는 말이 사실 제 이야기거든요. 아 됐고 이거 그렇게 말을 자르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구나, 남 얘기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. 추천 알고리즘? 제가 처음에 어떤 쇼핑몰에서 옷을 한참 구경을 했거든요. 근데 전혀 다른 사이트에서 걔가 작은 창에서 뜨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뭐지? 그래서 혹시 날 보고 있는 건 아닌가?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. 누군가 나의 모습을 항상 주시하고 있다가 나타나는 모습? 어떻게 보면 저도 이름은 공개를 하지만 제가 가려진 상태에서 저의 이야기를 푸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편하다고 할까요? 제가 엄청 떨어요. 그냥 이 자리 너무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 처음엔 들지만 그래도 이야기하는 건 즐거우니까 그래서 좋아져요. 저도 만화를 그릴 때마다 생각드는 게 과연 이게 내 생각일까? 내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얘기일까?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맞을까? 계속 그렇게 계속 되물었던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좀 되게 소리가 작았다면 이번에는 좀 큰 소리로 마음속에서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일까? 좀 뭔가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고가 좀 유연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보시고 그럼 내 경우에는 어떤가? 한 번씩 웃으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